안녕하세요. 핫플을 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잠원구에 위치한 한강 위에 떠있는 카페에 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가시죠. 이곳은 스타벅스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점입니다. 잠원역 3, 4번 출구 잠원 한강시민공원 방면으로 걸어오시면 바로 한강 앞에 이렇게 떠있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스타벅스 입구가 있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큰 창을 통해서 한강을 코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는 총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층에는 높은 층고로 물방울들을 연상시키는 장식물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뷰 카페라 창문 바로 앞자리들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층은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로 개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다른 스타벅스 매장처럼 다양한 디저트류와 샌드위치 그리고 음료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는 대표 메뉴가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 추천해드리면 이거는 패션프루트티고 5,900원이거든요. 요거는 자몽 허니 블랙티가 스타벅스에서 유명한데 그 맛을 좋아하는 분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패션 후르츠티는 색감이 일단 너무 예뻤는데요. 새콤달콤한 첫 맛에 패션 후르츠 씨앗을 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고 카페인도 없고 칼로리도 낮은 편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뷰에 카페 외관도 멋있다 보니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많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스팟은 2층 난간에서 카페 전체가 보이게 찍는 사진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가를 향해 찍는 사진, 그리고 1층 한강뷰 자리에서 찍는 사진입니다. 밖에서 건물 외관이 보이게 찍는 사진도 이뻤는데 이곳은 알고 보니 노을 시간대 사진을 찍으면 해가 지는 방향 때문에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꿀벌님들은 이 점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핫플로 찾아뵐게요. 안녕!